지영 씨,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. 할 얘기도 있고. 문자는 봤는데 왜 답장이 없지? 아직 많이 아픈가? 지영 씨! 지영 씨! 어디 갔지? 몸도 아프면서. 답장도 없고. 무슨 일 있나? 오늘은 또 초췌하니까 달라 보이네.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. 이 여자 뭐야? 팔색조인가? 왜 그러셔요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지영 씨, 무슨 일 있었어요?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. 아니요, 지 괜찮아요. 지난번 쭈꾸미는 맛있게 먹던데. 뭐 이 초밥이 별로예요? 아니요, 그지 초밥 엄청 좋아해요. 다행이다. 왜 그래요? 어? 아니, 이거 모르고 이걸 갖다가. 아, 여기 물이요. 와, 이거 만만하게 받다가 사람 잡고 죽어. 아니, 대표님 좀 조심하세요. 아니, 여기 고추냉이 들어있는데, 그러니까 왜 또 찍어가지고. 아이고. 달라도 너무 달라. 근데 왜 자꾸 도라시처럼 보일까? 지영 씨. 감독님, 여기 왜 있어요? 걱정했잖아요. 아픈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. 어디 다녀와요? 이 약속 있었어요. 이거 받아요. 아, 감독님한테 꽃을 왜 받아요? 아, 지가 그랬잖아요. 이러는 거 아니라고. 지영 씨,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답답했죠. 정말 미안해요. 내가 그동안 지영 씨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나 복잡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. 지영 씨, 사실 나도 지영 씨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감독님은 참 잘나셨네요. 자기 마음대로 싫다고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좋다고 했다가. 아, 참 좋으시겠어요?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지고. 아니, 근데요, 그 지는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 이 꽃은 못 받겠구만요. 아니,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 좋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어떻게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요? 아니, 감독님도 나 싫다고 했다가 갑자기 좋다잖아요. 아니, 나라고 뭐 감독님 일편다시 민들레로 바라봐야 돼요? 지도요, 감독님 좋았다가 싫어졌어요. 아니, 뭐 지는 뭐 감독님 싫다고 하면 빠져있다가 뭐 좋다고 하면 예스 해야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? 아니,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. 지가 분명히 얘기할게요. 그 감독님 같은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니에요. 아니, 지는 그 여자 헷갈리게 오락가락하는 남자 딱 싫어하고요. 그 감독님처럼 지멋대로인 사람도 딱 싫어요. 아니, 지는 지금도 그 감독님 못 믿겠어요. 오늘은 그 지호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내일은 또 사정 있다면서 그 고백한 거 취소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지는 그만 들어가 볼게요.
아니 그래도 이 꽃은 가져가요. 아이 됐슈. 그 말씀하셨던 김지영 씨 신상 정보입니다. 어, 수고했어요. 이름 김지영, 나이 28세. 도라 씨보다 한 살 어리네.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현재 가족은 할머니뿐이고 학교도 충청도에서 다녀왔고. 근데 왜 자꾸 김지영 씨 볼 때마다 도라 씨 같은 느낌이 들지? 이렇게 접종 하나가 없는데. 아무튼 김지영 씨랑 같이 있으면 왠지 예전 도라 씨랑 있는 것처럼 기분 설레. 그래서 내가 이런가 봐. 자꾸 만나고 싶고. 지영 씨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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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셨어요? 네. 아이, 깜짝 놀랐잖아요. 가죠. 아니 근데 대표님 오늘은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드시고 싶대요? 따라와요. 가방 소지를 보시겠어요? 네. 예. 저렇게 꾸미니까 더 도라시 분위기가 나네. 나쁘지 않네요. 이것도 줘요. 네, 대표님. 다음은 저거. 저것도 한번 있게 해줘요. 뭐 대표님 또요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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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요, 수도, 수도. 아유, 지금 저는 못 입어요. 아유, 쓰러지고 죽어. 아유, 진짜. 알았어요. 아유, 미안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아유, 아유, 이거 좀 가져가죠. 아유, 바로 봐. 아유, 지는 어디다 선물할 거라고 대신 입어보고 신어달라고 해가지고. 아유, 옷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이 가방도 들어줬는데. 아유, 근데 이거를 지한테 다 준다고요? 네. 지영 씨한테 선물한다고 하면 지영 씨가 싫다고 할까 봐 내가 살짝 뻥친 거예요. 아유, 그래도 그 지는 이렇게 과한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. 우리 할머니가 그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,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져서 대머리 된다고 하셨슈. 뭐라고요? 대머리요? 응? 그게 그렇게 웃겨요? 아니 지영 씨랑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 처음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. 네. 오늘은 꽃다발 어제보다 두 배로 크게 만들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제 이런 비싼 선물을 못 받아요. 아, 참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. 이거 받았다고 지영 씨 대머리 안 돼요. 아유, 아, 이거 지가 대표님 옷을 사줘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그냥 이거는 그 셈이 안 맞잖아요. 아, 대표님 참말로 지한테 왜 그러세요? 지영 씨가 마음에 들어서요. 예? 지영 씨, 우리 한번 만나봐요.